안녕하세요. 몸 만들기 10분 레슨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집에 있는 티셔츠를 카피하는 방법과 카피해서 그것을 예쁜 옷을 만드는 것까지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하기 전에 준비물 볼게요. 자들 다 갖고 계시죠? 자, 가위, 뭐 연필, 집에 있는 뭐 이렇게 헌 티셔츠, 그 다음에 만들고 싶은 원단, 다이마루 원단, 그 다음에 패턴지 종이, 그 다음에 핀, 이렇게 있으면은 오늘 이제 그 패턴 카피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10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쓸데없는 말 다 빼고 바로 만드는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원단 있는 거 좀 이렇게 펼쳐 볼게요. 원단을 지금 반을 접어서 한 요 정도로 일단 펼쳐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만들고 싶은 티셔츠. 자, 먼저 티셔츠의 중심선 체크하는 방법, 중심선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 먼저 목 부분에 뒷판 먼저 카피를 할 거예요. 목 부분 어깨선 잡고 평평하게 놔주세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끝부분에다가 핀으로 하나 꽂으세요. 이게 중심이에요. 뒷중심. 그 다음에 밑단 그 옆선과 옆선을 맞고 자연스럽게 놔주세요. 이게 중심이에요. 여기도 핀으로 꼽을게요. 자, 이렇게 목 중심과 밑단 중심이 다 됐다고 하시면 패턴지를 그 원단을 접은 원단 위에다가 패턴지를 놓으세요. 패턴지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옷을 자연스럽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편안하게 옷이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는 데 없이. 그리고 핀을 하나 준비하세요. 자, 중심과 중심선을 표시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핀을 콕콕 찝을 거예요. 중심선에서는 중심선을 한번 찍고 그 밑으로 한번 더 찍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중심선 체크하기 편하니까. 다음에 2-3cm 간격으로 목 부분을 카피를 하세요. 목 부분을 카피하다 보면 안으로 들어간 데 있으니까 그걸 연장하세요. 다음에 자, 암홀 부분 카피할게요. 박은 선을 정확하게 2-3cm 간격으로 잘 놓인 상태에서, 여기 잘 보시면 소매 부분은 카피할 게 아닌데 울어도 이렇게 잘 안 놓여도 돼요. 내가 카피할 부분만 잘 놓여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옆선도 2-3cm 간격으로 콕콕 눌러주세요. 밑단도 중심선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뭔가 구멍이 퐁퐁퐁퐁 뚫려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종이만 카피하시는 거예요. 먼저 중심선 먼저 카피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중심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카피. 암홀자로 목 부분 카피할게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 카피. 다음 암홀 부분. 콕콕 집어서 구멍 뚫려 있는 거 그대로만 맞추시면 돼요. 그대로만 맞추시면 돼요. 잘못 끊고. 자, 이렇게 구멍 뚫려있는 부분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글씨 표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뒷판을 벌써 한 1-2분 만에 카피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앞판을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일단은 뒷부분의 중심선을, 뒷부분을 카피할 거니까 뒷부분을 제가 중심선을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앞에 부분 중심 표시를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 목 부분과 목 부분을 잡아서, 반을 딱 잡아서 자연스럽게 땡기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놓고 핀으로 중심선 표시. 일단 반과 반을 접어서 자연스럽게 놓고 중심 표시. 그리고 원단을 밑에 꼭 깔아야지만 핀이 찍혀요. 핀이 꼭꼭 눌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원단 깔고 그 위에 종이를 놓고 앞판을 자 이렇게 편편하게 카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원단이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핀으로 콕콕. 자, 콕콕 들어갈게요. 자, 끝. 자, 앞판 지금 그 다음에 선 그려야 되니까 선만 밑으로 놓고 중심선 먼저 그리자 라고 했죠. 중심선 먼저 그리고 어깨 부분도 그려주고 암홀 부분으로 목 네크도 그려주고. 자, 여기서 약간 팁 중에 하나가, 만나는 부분들은 먼저 체크를 해서, 잘못 걸린 선은 체크를 해 볼게요. 쟀더니 243이 나왔어요. 243으로 여기도 체크를 해 놓을게요. 그럼 구멍이랑 딱 맞았어요. 다음에 끝부분이 여기에요. 끝부분이 옆선과 뒷판 옆선과 앞판 옆선이 맞아야 되니까 뒷판 옆선을 쟀더니 12 예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 부분을 채울게요. 그리고 옆에 선을 구멍 뚫린 대로 그려줄게요. 얘도 구멍 뚫린 대로 그려줄게요. 다음에 앞홀도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과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카피하는 요령 콕콕만 잘 하시면 앞판 뒷판 금방 따내서 패턴을 만드는 걸 보셨어요. 다음에는 소매를 카피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제가 앞판 뒷판을 좀 종이를 잘랐어요. 그 다음에 소매를 카피를 할게요. 소매는 이렇게 보시면 반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 또한 반을 좀 이렇게 접을게요. 먼저 패턴을 카피해서 접으세요. 그리고 원단 위에 놓고 패턴을 또 갖다 놓으세요. 소매하고 직각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당기면은 이 결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시고 핀으로 자 이렇게 소매도 카피한 다음에 선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만나는 데와 아까 옆선과 옆선과 어깨가 딱 맞는지를 확인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암홀과 그 소매 이 둘레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뒷판을 가지고 먼저 뒷판을 재 볼게요. 그래딩자로 이렇게 쟀더니 7반이 나왔고요.
이렇게 됐더니 7반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를게요. 자, 이렇게 펼치셨더니 아까 이렇게 해서 패턴을 이런 식으로 이 둘레를 체크를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둘레를 체크했고 앞판도 이렇게 둘레를 맞춰서 앞판이 됐더니 7, 이렇게 해서 됐더니 7. 그래서 어깨선이 여기 부분이 됐어요. 앞 이렇게 이쪽이 앞판인지 이쪽이 앞판인지 모르기 때문에 티셔츠에서 앞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놓고 어느 선에 선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 미싱할 때 여기가 앞판 뒷판 이 낫지 있는 걸 보면 앞판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앞판 뒷판 소매까지 카피를 했어요. 다 카피를 했는데 아직 네크가 남아 있죠. 네크 카라 부분을 얘는 시볼인데 저희는 원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요 카라 패턴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카라는 먼저 옷에서 카피하는 것보다 본인의 네크를 그리세요. 대충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넓이만큼 연장을 하세요. 넓이만큼이라는 카라의 넓이가 반인치 그러면은 나도 반인치를 이렇게 대충 그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카라의 얼마큼의 넓이를 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 연장한 이 선을 재보세요. 그러면은 3반이 나왔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뒷판도 해볼게요. 한번 자로 연장한 데를 잴게요. 그랬더니 여기는 2와 2분의 1이 나왔어요. 3과 5 이걸 합치니까 6인치 이 넓이에 이 넓이에 카라의 반쪽이 6인치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12인치가 되겠죠. 카라 패턴은 종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시고 반인치 간격으로 내가 쭉 그려주시고 이 반인치 간격 그린 다음에 12인치를 체크를 하세요. 자 12인치를 체크하고 반 6인치 정도를 이렇게 놓으면 이게 카라 패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앞판 뒷판 소매 카라까지 이 옷에 있는 패턴을 이 옷이 똑같이 만들 수 있는 패턴을 카피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너무 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패턴을 만든 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원단을 놓고 재단을 해서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